안녕하십니까. 영업의 신 115회입니다. 이 방송은 FB 클라우드와 콜라보로 김효석의 거침없는 초대석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업의 신의 주인공은요, 개척 영업의 달인입니다. 사실 보험 영업이, 개척 영업이 무척 어렵잖아요. 대부분 지인 영업으로 많이 시작하실 텐데, 이분은 개척 영업으로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전국 강의를 다니신 분이에요.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자, 길 혜경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역시 최상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상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업인 여러분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영업의 신을 또 모셨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비법이 있을지 여러분 네. 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 이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95년에 한화생명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올해로 영업 25년 되신 거예요. 그리고 입사하자마자 뭐 개척 영업을 너무 잘하셔서 뭐 전국 강의를 4개월 만에 다니셨고, 또그 다음 해에 트레이너로도 발탁이 되시고요. 또 96년 7월에 SM 발탁, 98년에는 교육부 지도장, 그리고 5년 만에 지점장이 되신 거예요. 굉장히 빠른 초고속 승진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제 지점장을 하시면서 따님까지, 이따 얘기 나누겠는데, 따님까지도 이렇게 또 가업을 승계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다가 이렇게 또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보험업에? 그때는 한창 어릴 때네요, 그죠? 네. 25년 전이면. 그때는 실은 보험이라는 걸 네. 절대 몰랐던 시대인데요. 예. 95년도에 그렇죠. 아기 낳고 잠깐 쉬고 있을 때 네. 자꾸 어느 분이 오셔서 보험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축만 하던 시대라 보험은 안 들겠다 했더니 그러면 그분도 엄청 잘하시던 분이라 저를 끈을 놓지 않고 4개월 동안 배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대단한 그 정성에 못 이겨서 시험은 봐주겠다. 그래서 시험 보러 왔는데 그때 시험 보러 왔을 때 연금에 대한 강의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금이 최저보증 10%짜리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예, 3년 고금리 시대니까. 비과세 최저보증 10%. 근데 정보가 참 중요한 건데 그날 아침 신문에 미국 시중금리가 1%. 네. 일본이 2%라는 신문 기사를 봤는데 연금이라는 건 나중에 훗날 받는 건데 네. 그때까지 깨지만 않으면 최저보증 10%를 보장해 준다라는 연금에 대해서 맞배기로 시험 보기 전에 얘기해 주는 걸 듣고 그때 이제 꽂힌 거죠. 그래서 아, 보험이 안 보험만 파는 게 아니구나. 연금도 있구나.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교육을 이제 열심히 받게 된 게, 지금까지 25년 차가 된 거죠. 야, 그래서, 대단하네요. 근데 그 강의를 우리 길혜경 지점장님은 들으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 들었는데, 흘려들었는데, 그렇죠. 다 꽂힌 게, 그 전에 그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보험업 그 하시기 전에? 전에는 제약회사인데요. 원래 조금 남다른 부분이 평범한 남자를 만나서 그 집안을 일으켜야지 좀 이런 그래서 언니 오빠가 이렇게 그 결혼을 권했던 그런 집안이 아니고 네. 아주 그냥 그 평범하고 예, 같은 샐러리맨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축 많이 살게 그래서 저축에 대한 이율에 대한 경제적인 개념을 결혼하면서부터 엄청 갖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율에 대한 거를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결혼과 네.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이율, 뭐 우리나라의 이율, 각종 그 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연금에 대한 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거든요. 원래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셨네. 예. 솔직히는 신랑 급여를 1원도 안 쓰고 다 저축할 정도로 또순이었는데 그 연금에 꽂히는 바람에 교육을 자꾸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솔직히는 많은 고객들이나 FC들한테 뭐 그런 교육들을 재테크 교육을 많이 해주지만 저는 가장 성공한 제가 재테크에 성공한 예, 수혜자다. 수혜자인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아마 더 열심히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네. 만족하고 꽂혔으니까 세상에 지점장 되자마자 뭐 그냥 다 그냥 1등 1등 초고속이에요. 2000년 6월에 지점장이 되셨는데 지점장 돼서 2001년에 바로 1년 만에 지점장 보면 1등 이거 하자마자 1등 뭐 하면 나 1등이에요. 아이 뭐
대단하신 분. 아니, 그러니까 신인왕이 신인왕이 그냥 야구왕 된 거예요. 처음 오자마자 감독해가지고 우승 한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이야. 그리고 2007년까지 조직과 영업 및 생산성 부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시고 2008년에 이제 신한생명으로 네네. 옮기신 거죠. 네. 여기서도 뭐 엄청난 활약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본인 자랑 좀 더 신한생명에서의 활약은 좀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실은 이제 뭐 네. 계기가 있어서 신한생명으로 예. 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뭐 회사를 옮길 때 요새 회사를 옮기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저는 돈이나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하나에서 충분한 돈과 명예를 얻었던 사람인데 네. 옮길 때 많은 고민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좀 약간 돈키호테도 아니고 그 잔다르크 약간 이런 기질이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막 건의를 하다가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럴 바에야 관리자 하지 말고 FC를 하겠다. 그래서 FC 최고로 좋은 곳이 어디냐를 선택을 하다가 5개월을 고민하다가 신안을 선택했고 그래서 신안에 그때도 연봉이 엄청 높은 내근 지점장이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한 8년 넘게 9년 동안 했던 지점장을 내려놓고 네. 신안의 FC로 도전을 했어요. 아, 다시요? 네. FC로 시작하셨구나. FC로 도전을 했는데 감독하다가 다시 선수로 들어온 거예요. 네. 저는 늘 FC가 최고의 직업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예.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그거를 권유했고 근데 신안에서 저의 이력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너를 가리킬 지점장은 없다. 안 된다. 그래서 그 대신 그럼 조건이 있다. 제가 이제 도의를 조건을 내세웠어요. 신안에. 네. 그래서 제가 FC를 안 하고 지점장을 하는 조건은 그 대신 제가 처음부터 만들겠다. 한 명주 주지 말고 만들겠다라고 해서 제가 두 명을 갖고 만들었어요. 두 명 가지고? 2년 반 만에 70명을 만들어서 와, 예, 그래서 아주 그냥. 그래서 예, 분할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생명에서도 제가 폐쇄 직전만 세 군데를 맡아서도 다 1등을 찍어봤기 때문에 네. 신안에서도 분할을 하고 한참 또 잘 나가다가 한 번은 너무 그 잘 하고 싶 잘해주신 거에 대한 보답은 해야 되는데 네. 나름의 또 어떠한 그 부분이 있을 때 약간의 객기 아닌 객기라고 위에 분들은 얘기하시는데 어느 지점을 폐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 가서 제가 또 살려보겠습니다. 와, 진짜? 근데 잔다르크 잔다르크. 근데 신안은 좀 다르더라고요. 예. 대형사는 항상 여자 지점장은 좀 그런 데를 주는 성향인데 예. 너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왜 힘들 데를 굳이 가려고 하냐 이러는데 네. 아닙니다. 해보겠습니다. 더 나이 들면 못합니다. 해서 가서 가는 첫 달부터 10등 안에 들고 예, 거기서도 계속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1등을 찍었고요. 야, 아니, 안 믿어지는 게 문닫은 지점 가서 첫 달부터 10등 안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지점이 12개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백 개 있는데 프로팅 앤 모티베이션이죠. 근데 그 처음부터 어떻게 매니저를 하고 지점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FC 하다가 두 명에서 지점장으로 바로 아니 그러니까 되는 건 아니죠. 가자마자 네. 두 명 데리고 지점장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지점에 제가 다 만들겠다. 그러니까 저를 그만큼 믿어주셨기 때문에 인큐베이팅 시스템도 근데 있고. 누구 밑에 한 게 아니고 네. 그 큰 점포를 그냥 다 만들어주셨어요. 믿고 그러니까 너무 저에 대한 신뢰에 보답을 해야만 되는 거죠. 두 명에서 저는. 한 달 만에 몇 명 정도 한 달 동안은 거의 없었어요. 없고. 없었고,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 되게 긴데요. 아니, 간단하게 몇 명, 몇 명, 네. 그게 궁금해서. 리크루팅. 처음에는 한두 명 밖에 못했어요. 근데. 와봐야 뭐 썰렁하니까. 몇 개월 되니까 뭐 딱. 예. 한 4, 50명. 그 다음에는 너무 좋은 호기가 뭐였냐면, 교차였어요, 교차. 교차. 네. 제가 이제 6월 달에 왔거든요. 근데 8월 달에 교차가 시작됐는데. 제가 약간 운이 따르는 여자라 저는 돈은 절대로 쫓아가 보질 않는데 늘 마음 가는 대로 예, 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또 신안에 와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니 교차라는 게 또 제 운명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좋은 상품을 화재보험사 사람들한테 이제 판매를 근데 교차가 다 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화재는 얻은 게 많고 그렇죠, 생명은 그렇죠. 저기 했다던데 망했다 그러죠.
근데 저는 화재보험 사람들이 저희 지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팔아줬어요. 네, 그래서 화재를 직접 다니면서 브리핑을 다 했어요. 신안에 오세요. 신안에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해서 엄청난 성과를 저 한 명만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교차 쪽에 건데. 있는 그 화재보험 사람들이 생명보험사 네, 와서 어마어마한 상품을 팔았어요. 그래서 또 교육에 탁월한 재질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손보험 계신 분들의 보통 이제 생보험, 종신보험, 사망보험인데 이걸 못한단 말이죠. 근데 교육 쪽에 탁월한 영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마케팅에 제가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인원이 작았잖아요. 인원이 작은데 솔직히는 저는 제가 있었던 곳의 조직은 한 명도 건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건드리지 않았고 왜냐하면 선후배들이 다 계시니까 그래서 그쪽 분들은 건드리지 않고 외자계 분들 그 다음에 교차 화재보험 분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상품을 교차는 교차대로 상품을 팔게 하고 조직이 모일 동안 외자계 분들을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외자계 분들이 상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실은 국내 사와 그 정서도 너무 그 안 맞고 그래요? 네, 정서가 아니, 너무, 너무 안 맞는 상품. 네, 왜냐하면 이 회사가 그때 당이 네. 안 좋았어요. 당이 네. 그 당시 이 회사가 좀 안 좋았어요. 지금은 이제 같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지금은 좋아요. 왜냐하면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죠. 예. 우리나라랑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정서에 맞는 상품들을 그 얘기를 하면 너무 놀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또 룰이 있었어요. 저만의 연봉 1억 이하는 안 받겠다. 그게 맥혔어요. 1억이 안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야? 아, 그 정도 할 친구 아니면 아니 급여를 그 정도 받지 않은 사람은 안 받았어요. 오지도 마라? 이야 다른 데서도? 네. 그러니까 여기가 뭐지? 이런 곳이 어떤 곳이지 와보고 싶어 했고요. 화재보험 가서도 교차를 트되 저희는 5천만 원 이하의 FC는 교차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제가 워낙 고액연봉을 아기 때부터 받았고 그 다음에 지점장 하면서도 오버라이딩을 워낙 세게 받았기 때문에 억이라는 급여를 되게 우습게 좀 제가 아는 성향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 분들이 급여가 적은 걸 솔직히는 몰랐어요. 그래서 교차 정도 해도 우리 지점에 소속되고 어쨌든 교차라면 최저 5천은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딱 불렀는데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 사람들은 솔직히는 교차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5천이라고 부른 돈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5천만 원 정도를 해야 저길 오래지? 네. 우리 중에는 5천이 진짜 난다긴다 해야 5천 이상일 텐데 예. 네. 근데 2008년도니까 지금 이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도의려 한 분 한 분 이제 교차를 틀어 오시는데 막 엄청 쑥스러워하면서 저 3,500밖에 안 되는데 하고 싶은데요. 막 이런 식으로 오셔서 그래서 솔직히는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H, 뭐 G 예, 이런 그 화재보험에 전사 1, 2, 3등 하시는 분들 가까운 분들이 그 근처에 가깝게 계신 분들이 다 저랑 교차를 텄어요. 그래서 진짜 수입을 본인 내 거 하시면서도 천 이상의 수입을 벌어 가셨어요. 100장이네요 완전히. 아니 말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궁금해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요. 저희 지점에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다 전문직분 아니면 저는 가정주부는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아 그래서 별명이 타짜 지점장이세요. FC 고소득자 업계 1위 고소득 사원으로 만들어지고 유명합니다. 거의. 그 노름계로 가셨으면 정말 타짜죠. 이짝 빼기 하시는 거예요. 네. 뽕카드 막 날리시고 막 이렇게 막 한끗 가지고 막 올인하고 대단하신데.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많은 이제 25년 동안의 경험인데 뭐 FC들이 이거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마음 먹기 딸렸다는 게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진짜 평범한 주부였죠. 그냥 회사를 다니다가 잠깐 쉬면서 저희 집은 또 워낙 완고하고 고지식해서 여자는 결혼과 동시에 신랑 뒷바라지 해야 되는 그런 집이어서 아 그래요?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정이 워낙 뭐
여자는 7시 이후에 다니면 안 되는 정도예요. 네, 9시도 아니고 7시.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늦게 다니고 싶어서? 네, 그 정도로. 이런 잔다는 네, 그가 네. 그 부모님 밑에서. 그러니까 야. 보험을 한다 그러니까 뭐. 더 싫어하시지? 다 난리가 난 거죠. 고지식하지 네, 너무너무 고지식들 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집이었는데 어쨌든 이 영업을 하기 전까지는 진짜 우물한 개구리죠. 지금도 운전을 못 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누가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이렇게만 하는 지금도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 길들여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딱 할 줄 아는 건 보험 상담. 근데 원래 성공하신 분은 그래요. 자기 전문 분야 아니면 따로 좀 몰라요.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으신 거죠. 그거밖에는 할 줄을 몰라서 참 다행이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근데 그 교육받던 중에 네. 제가 본 문구가 목표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였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3개월 동안은 실은 꼴찌를 했거든요. 4차월부터 이렇게 강의를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네. 처음부터 잘했으면 못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3개월 동안 너무 바보짓을 하다가 어떤 바보짓을 하셨습니까? 계약을 못했죠 하나도. 그러니까 연구들도 그 너무 반대를 해서 한 건도 안 해줬고 옛날엔 다 연구 계약이었거든요. 굉장히 정상적이세요. 네. 가족들이 반대를 했으니까 한 건도 안 해줬어요. 아예 하다 나가 떨어지겠지 그러고 석 달 동안 재계약을 매달 한 건씩 그려놓았고 석 달을 연명을 했거든요. 작법으로 와. 네. 근데 3차월 말부터 계약이 터지는데 네. 이거는 막 진짜 내가 막 떨릴 정도로 놀랄 정도로 계기가 뭐죠? 뭐 때문에? 네. 근데 실은 그것도 3개월 동안을 그냥 잘 된 건 아니고 너무 신랑이 싫어하니까 신랑이 잠들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네. 신랑 일어나기 전에 5시까지 늘 인형을 앉혀놓고 작은 방에 가서 RP를 했어요. 와, 대단하다, 대단해. 야, 그 새벽에 인형 앞에서? 인형 앞에서. 대단하시다. 근데 제가 겁이 무섭다, 무서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무서워. 제가 겁이 많아서 운전도 못하잖아요. 하늘로 막 찌르면서. 진짜 무서워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뒤를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러면서 진짜 대단해. 그러다 어느 날 들켰어요. 한 두 달, 한 달 반 정도 뭐 새벽에 중지 없는 소리가 들려요. 네. 근데 왜냐하면 뭐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도 신랑을 깨워요. 자기야 일어나 화장실 가야 돼. 무서워서 혼자 못 가니까. 그 정도로 겁이 많았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신랑이 자다가 이렇게 봤는데 없으니까 어디 갔지? 그러고 봤는데 작은 방에 불이 켜 있고 인형을 앉혀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신랑이 기절을 하는 거죠. 미쳤구나 이거. 드디어 우리 와이프. 막 하더니 저희 신랑도 약간 얼떠요. 그러니까 하더니 막 인형 집어던지고 이불 집어던지고 난리가 나요. 그 하지 말랬더니 하더니 미쳤다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이비 종교 빠진 것 같잖아 지금 이거. 천지? 그래서 엉엉 울면서 그랬죠. 나 자존심이 상해서 딱 한 건만 하고 간둘 거다. 도우제체가 이제 간둘 수는 없고 한 건만 할 거다. 그랬더니 신랑이 오늘부터 자기가 저녁 때 퇴근해서 와서 상대역을 해줄 테니까 이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그게 낫지 사실. 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같이 RP를 한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배우자 설득이거든요. 그죠. 배우자가 근데, 설득할 정도라면 잘하지. 진영이 대단하시네요. 근데 확실히 인형보다 사람이 낫더라고요. 그럼요. 거의 두 달 동안 한 건도 못 했는데 네. 한 신랑하고 보름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결론은 남편의 내조네. 네. 그러네. 근데 이렇게 잘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 열받게 하는데 1인자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네. 더 어렵게. 말로 간죽거리면서 이렇게. 간죽 정도가 아니고. 왜냐면 그만두게 해야 되거든. 그렇지. 그만두게 해야 되니까 어렵게 해서 포기시키는. 안녕하세요 과장님. 뭐 암 보험 드셨어요?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 아줌마가 재수없게 암 걸리라고 암 보험 드릴래요? 이런 식으로. 야, 세다.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잘하게 되시네요. 하드워킹. 하드워킹. 그래서 아니 그 정도로 심하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 그랬더니 그래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는 안 된다, 거야. 그렇지. 밖에 나가면 별별 사람이 있는데 네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니? 이런 사람 준비 안 하고 무슨 영업을 한다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훌륭한 매니저야. 최고였네. 그럼 막 싸우고선 됐어! 필요 없어! 그러고 방에 가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근데 또 제가 또 남의 말을 되게 잘 들어요. 그러니까 거절 처리 준비하고. 맞아. 저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또 그 다음날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해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더함 심한 욕을 해요. 그러면 대과장! 그렇게는 안 하거든. 그러면서 또 준비를 해요. 야. 근데 나갔는데 신랑같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어, 진짜? 아, 진짜 명이죠. 근데 준비한 사람은 진짜 여유로운 거예요. 그렇게 좀... 독한 말을 하는데 제 웃음이 터진 거예요. 맞아, 백신이 있으니까 백신. 면역. 그분 면역. 앞에서 웃음이 빵 터져갖고 막 웃으니까 그 아저씨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왜 웃어요? 아니 왜 웃으세요? 이러는 거였고 아, 우리 신랑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랬더니 그 아저씨가 아니 근데 그 신랑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왜 하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드디어 이제 본물 터지는 야, 거죠. 대화가 되기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신랑분이 네. 구충제였던 거야. 구충제. 근데 진짜 가식이 아니고 오. 제가 교육 중에 네. 진짜 제 저를 이렇게 제 믿음 생활을 안 하는데 저를 인도하시려고 그랬는지 네. 실 사례를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험을 싫어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돈을 안 준대요. 처음에는 다 준다고 아. 하다가 돈을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를 엄청 보고. 그러니까 나쁜 얘기만 들었고 어린 나이니까 또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은 없어요. 주위에. 그 당시에 그랬죠. 네, 그 당시에. 그런데 저는 또 저축 이율이 그때는 되게 좋을 때라 저축만 하던 세다가한테 계속 암보험을 들으라니까 만기에 가도 원금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안 들겠다고 했던 건데 마침 이제 6층이 교육장인데 6층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걸어 내려오는데 2층이 직급처였어요. 누가 봐도 암 환자인데 너무 몰골이 흉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엉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여자 부축을 받고. 이야. 이놈들 또 돈 안 줬구나. 아. 어떻게 저렇게 응? 불쌍한 사람한테 또 보험 들어놓고 돈을 안 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같이 쫄래쫄래 뒤에를 이렇게 쫓아 내려오는데 막 엉엉 울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응? 돈을 안 주는 거지 맞지? 교육을 다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간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한 달만 다닌 건 나를 위한 거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야? 뭔 소리지? 뭐해? 이렇게 했는데 그 옛날에는 다 한 달만 다니고 막 고만둔 분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냥. 근데 이제 그것도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개척을 가서 그 암 걸린 분을 우연히 또 만난 거예요. 대충은 들었었지만 속속 들이들은 건 그때 이제 한 달 있다가 개척 나가서 진짜 자세히 들은 건데 그때도 이제 소름이 끼쳤고 이 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등록을 이분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했던 옆집 언니인데 등록할 사람이 없어서 갔는데 아주 이 사람을 왕창 잡은 거죠. 그래서 두세 부자를 암보험을 때려 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형편이 너무 안 좋았는데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해주신 거야. 해주신 건데 석 달 정도 내시다가 너무 형편이 안 좋아서 실효를 내야 될 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떡하냐 나 도저히 못 내겠다 했는데 이분은 너무 쿨하게 언니 나 간뒀어요.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가진 욕을 다 했대요. 화풀이를 이제 거기다 한 거죠. 근데 실은 암은 금방 일어나는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분이 겔포스나 이런 걸 많이 먹었는데 네. 이분은 자기가 이제 사업이 안 돼서 신랑이 부도가 나니까 예. 너무 속을 끓여서 이제 속이 아픈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실효를 내려고 실효가 이제 두 달이 있어야 네. 되잖아요. 네. 연체 실효. 연체를 한 달 내고 그 다음에 쓰러졌는데 너무 속이 아파서 쓰러졌는데 병원을 갔더니 위암이었던 거예요. 석 달, 90일 지났네. 네, 90일 지났어. 딱 90일 지났네. 드라마는 네. 영화야. 근데 실효 나기 직전. 그래서 5,600을 탔다는 거예요. 12만 원에. 눈이 번쩍 뜨. 아, 타가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5,600 탄 게 그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아,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그분한테 해주면서 근데 사장님은 왜 이렇게 보험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약해서 손해를 보셨대요. 그래서 근데 사장님 그 여자분을 보셨다면 사장님이 그때 해약해서 손실 본 돈이 그분을 살린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은 너무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근데 5,600 탄 그 많은 돈보다 사장님의 그 소중한 돈이 그분한테 얼마나 큰 돈이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서 내 거 하나 얼마 나와요? 꽂히셨네. 네. 내 돈이 왜 그 사람을 왜 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되게. 아니 굉장히 잘하셨어요. 퀄리티가 특이다. 왜냐면 그냥 맨날 술 먹여서 이렇게 술김에 하는 거 하고 진짜 내가 틀린 것 같아. 왜 자꾸 나한테 하냐. 어제 술 안 먹었어. 재미도 없게 해서 아무튼 격이 있어. 야,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원래 잘 마음을 잡으려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돼서 저는 솔직히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원들 동행을 가면 그날 만나면 그날 체결을 해요. 왜냐하면 89일 만에 또 암이 걸려서 못 받는 사례를 보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바쁘기도 하고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아까운 건지를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가면 그날 체결을 꼭 하는 걸로. 언클로징. 네. 두 번, 세 번은 안 가요. 야, 대단하십니다. 그게 이제 그때서부터 신입 때부터 선택과 집중,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시네요. 개척 영업을 되게 잘하신 걸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데 그 개척이 되게 어렵잖아요. 아니, 좀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안 어려워요. 가서 아니 아까 그런 거절 날라와도 시시시 웃으시는데 이게 되죠 그러면. 그 남편 덕인가요? 그럼 개척 영업 잘하는 건 진짜? 남편이 그러니까, 지인 소개도 안 해줘. 네, 한 명도 안 해주다가 딸 오니까 하나 해주더라고요. 아, 딸? 딸 오니까 하나 딱 해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딸, 그러니까 그 얘기도 딸이 그 보험사에 FC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남편분이 딸이 한다고는 안 했고요. 예.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랑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술을 먹고 와서는 넌 참 이상한 여자다. 아주 서운하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랬더니 너는 엄한 사람들 데려다 그렇게 편안하게 돈 벌게 하면서 왜 네 딸은 그렇게 힘든 직장 생활을 시키려고 하느냐. 야, 사람이 변했어. 옛날엔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진짜 저는 지점장 나가서도요. 뭐 진짜 눈치 엄청 보면서 다녔거든요. 네. 네. 몇 억을 벌어 와도 뭐 됐다 막 이러면서 그러더니만 소문 좋으면서 좋지. 근데 그러더니만 그 얘기를 해서 진짜 의외였어요. 그래서 본사 임원들 설득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따님이 몇 살? 지금 이제 27 됐어요. 그러면 24세 대학교 졸업하고 몇 달 본사 임원을 왜 설득하세요? 주점장이 자기 딸이 입사하겠다는데 왜 그 설득을 좀 너무 어리니까. 그때 이상한 임원이 계셔가지고요. 지금 나가셨지만 요즘에는 많이 그래요. 그래서 넌 이상한 지점장이다. 내근도 아니고 왜 FC를 시키려고 그러냐 또 이렇게 임원이 또 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근 시키려면 제가 이 짓을 왜 합니까? 그러면서 저는, 영업이 꽃인데 저는 FC 아니면 안 시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설득해서 FC를 시키는데 너무 잘했다는 아내는 한 명도 소개 안 해주더니 딸이 오니까 야 이것도 참. 근데 따님도 좋아해야 되잖아요 일을. 너무 좋아해서요. 살이 한 20kg 찐 것 같아요. 쪄요? 체질이래요 체질. 살이 쪄요? 마음이 편하니까? 너무 편하고 많이 다니면은 막 살이 빠져야지 정상. 고객들하고 계속 먹고 계속 사드리고. 요거 술 좋아하시는 거예요? 최성원 회장님 거네. 저랑 둘 다 똑같아요. 술을 못 먹어요. 술을 안 먹는데 드디어 나왔어 밀크시술. 술을 못 먹어요. 저는 옛날에 영업할 때도 밥도 안 먹고 술도 먹어본 적이 없고 같이 식사도... 차도 안 마셔봤어요. 고객하고. 이야... 저는. 아니 얘기 나올 때 차가. 그런 것도. 저는 좀 대단하신 분이네요. 집단 영업을 저... 했기 때문에 거기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와서 옛날에 바람 났네 뭐 빚졌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봐갖고요. 단 한 번도 대납 안 해줬고 뭐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쫙 써서 그것만 그럼 이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실패한다 라는 책이 잘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실패한다라는 거를 딱 배워서 그것만 안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납계약 안 했고 그거 이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일수하는 거 절대 한 건도 해본 적 없고 그 옛날이지만 그 다음에 대납 1원도 안 해줘봤고 그 다음에 고객하고 식사는 신랑이랑 같이 친해지면 신랑하고 같이 대접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거 외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원칙에 대해 투철하시네요. 거기다가 아침에 그렇게 또 일찍 일어나신다고요? 네, 항상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출발하면 사무실 가면 6시 반?
제일 먼저 네. 문 여시겠어요? 네, 그러면 저랑 같이 도착하는 사원들이 몇 분 계시고요. 있어요. 저희는 솔직히는 외자계시라 조금. 아니 괜찮아요. 지금 이제 뭐 우리 같은 아, 요즘 외자계 참 문제 많아. 사람이 이렇게 되나? 집에서는 살림 안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솔직히 솥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 솥은 좀 복잡해서 근데 사무실 가면 되게 멀리서 오세요. 저희 지점 식구들은 보통 정상적으로 출근만 하면 2시간, 뭐 2시간 반 걸리기 때문에 예. 일찍들 나오세요. 아. 5시, 5시 반 막 이렇게 6시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7시, 7시 반이면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8시에 항상 제가 교육을 해요. 이렇게 상품 교육을. 근데 이제 자율이에요. 거기 남자분 없으시죠? 한 명 딱 있어요. 네. 아, 그럼 다 여자분이신데 아침 남자. 8시부터 교육하신다고? 여자보다 더 섬세한 남자분 딱 한 분 계시고요. 밥도 안 짓고 그렇게 일찍들 따로. 네. 그러면 잘 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와서 식사를 7시에 이제 준비를 해놓으면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먹고 8시에 상품 교육을 하면 9시에 끝나서 원래 정상적인 저기는 9시에 시작이죠. 야, 이런 지점이 있습니까? 다른 데도? 저 딱 두 군데. 있어요 또? 제가 2013년도 저도 박사님도 물론 보험 상황이 많이 했어요. 예, 저는 예. 이제 보험사처 전문으로 많이 했잖아요. 예. 지금까지 저한테 강의 요청하는데 다 보면 10시거든요. 예. 왜 9시 대학교 출근하고 뭐하고 하니까 네. 보통 10시인데 그러니까요. 딱 저한테 8시에 강의를 요청하는데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랬지. 그랬더니 거긴 7시 반에 출근시키더라고. 아예 규정이? 근데 생산성 한 군데는 울산이었고 한 군데는 서울인데 예. 둘 다 생산성이 최고였어요. 왜냐면 전 지점원이 7시 반에 출근하고 8시부터 미팅을 해버리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 잘 되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또 정말 맞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시간에 출근하면 차들이 안 막혀요 또. 그러니까 효율적이네. 시간 생산성도 아주 고유화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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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 3W 천주하신 김경미 네, 네, 네. 그분 같은 경우도 새벽 하긴요. 4시 일어나서 5시 뭐. 6시에 첫 상담을 네, 하시는 그렇게 분이니까 일찍 일어나고 하면 또 하루 일찍 주무시겠다. 아니 저기 막 그 아니 지점장님 하신 얘기 중에서 가장 지금 난이도가 높은 게 이거였어요. 1억 아니면은 안 뽑는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왜냐면 저 매니저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한 1억 넘어간 사람 뽑으면 그러니까 될 만한 사람 뽑으면 잘 되겠지. 근데 이게 리크루팅이라는 게 또 사람 뽑는다는 게 자기 기준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특히 이 자리에 안 계지만 그분은 망할 사람 뽑아서 망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농담입니다. 지금 이 방송에 안 나신 원승현 회장님 옆에 계시는데 지금. 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럴 근데... 만한 사람 뽑으면 나중에 이제 처음에 어렵지만 나중에 그럴 만한 사람 계속 붙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잘 되는 건 맞는데 예. 그 기준을 계속 그렇게 견제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런 사람이 뽑기가 힘들어지죠. 아, 뽑기도 제 친구도 그 예. 외자계 피사에 있는 애가 매니저하고 나서. 예. 리크루팅을 하는데 한 사람 뽑는 게 1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걔는 매니저 하면서 1년 동안 한 명 뽑았어요. 왜냐면 본인 기준이 높은 거야. 3W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 기준 하려니 이 친구 뽑으려니까 마인드도 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기준이 거죠. 높아지면요. 그 전에 매니저 굶어 죽는다고. 네, 되게 근데 버티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있어요. 네. 아까 말한 네. 것처럼 하나의 마케팅이에요. 그거는. 아. 근데 1억 넘는 사람이 쓸데없이 막 옮기진 않잖아요. 네. 1억이라는 걸 버리고 올 때는 2, 3억을 벌려고 와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거를 책임져 줘야 돼요. 저는 또. 그리고 중요한 건 1억이 안 되는데 제 말을 듣고 벌고 싶잖아요. 그럼 와서 사정을 하죠. 벌게 해달라고. 네. 자세가 틀려지는구나. 그러면 그 자세를 보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저희는 사주를 또 봐요. 제가 사주 잘 보는데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다 봐요. 예. 공유해야겠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봤을 때 근데 네. 솔직히는 제가 25년 되니까요. 옛날에도 저도 많이 속구했지만 이제는 좀 보면 알아요. 근성이라든지 인성을 조금은 보는데 그래도 또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어서 일단은 또 명리학을 좀 봐서 우리랑 좀 케미가 맞는다. 그러면 그전까진 못했는데 요번에 저 만나면 잘 되겠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죠. 제대로 보시네요. 네. 추명이 아니라 명리학이요. 워크숍쇼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재 그 실전에 그 영업의 지도 매니저나 여러분들은 그냥 워크숍쇼가 진짜 많아요. 왜냐? 뽑기 힘드니까 일단은 뽑고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뽑으면 또 나가고 약수라인 되는데 일단은 격이 일단 높으시고
또 아무나 뽑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 기준이 네. 안 맞으면. 예. 네. 저는 그래서 일단 사주를 통과 안 하면 아예 안 보고요. 야. 사주를 통과해야 봅니다. 사주까지. 근데 같은 명리학에 명리학이 거의 90% 이상이고요. 네. 명리학이 그 제갈본명 때부터 한 제대로 된 학문이기 때문에 왕실 거거든요. 저도 그거 가끔 봅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이라도 서로 성격이 안 맞으면 그치. 괜히 또 저 만나서 고생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올해부터 운수가 확 터서 잘 나올 거라 그랬는데 좀 잘 되겠죠? 다 네. 되잖아요. 구충제 잘 되잖아요. 지금 이분이 나하고 계시고 어머님 지금 치유되시고 아니 참 그래서 구충제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또 새끼로 빠지면 이번에 또 유튜브 방송국 생기셨다고 아 베스트 원 TV 네네네네 구충제 얘기만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 네네네 판매도 하시고요? 아니요. 구충제 판매. 아니, 그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지금 오늘은 기랭진장님 얘기니까 원래 네. 리크루팅 할 때 돌을 아무리 이 닦는다고 해도 이 돌이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석 자체가 다이아몬드를 뽑아야 이게 딱 빛을 발하는 거지 이 길거리 아무 돌이나 막 넌 다이아몬드가 돼 딱 가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니저들 하는 친구들 후배들한테도 정말 사람을 잘 뽑아라. 그러니까 제 매니저 같은 경우도 저를 뽑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야 상원아 너 같은 애 또 뽑으면 좋겠는데 안 뽑히는 거죠. 본인이 다이아몬드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렇죠. 원석이죠. 아 근데 진짜 근데 잘 뽑아야 돼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잘못 10년을 넘게 하신다라는 그러니까. 건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한 회사에서 그렇게 유혹이 그럼요, 많은데 그럼요. 잘못 뽑아놓으면 이게 제가 그 잘못 뽑은 사람 때문에 엄청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막 가야 되고 하는 게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 안 하잖아요. 그 형님은 매니저 안 돼요. 맨날 술 먹일 테니까. 힘든데. 질문하세요. 오늘은 길지점장님 얘기로. 네. 아니 근데 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술을 못 먹는다. 아니 근데 그 술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위로도 그럼 이제라도 한번 두 분이 친교 가지시면서 친해지게 지내시면 저절로 술을 못 먹을 때는 저기를 요청해야 되겠다. 어느 날 물이 아니라 술을 드시는 본인을 발견하시게 되실 거예요. 술 좋아하는 가만 고객 주십시오. 그러니까 동행으로 해서 술 안 먹으면 계약 안 해? 제가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넘겨주십시오. 네. 아 이렇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원칙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원칙을 지켜서 또 정상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또 원칙대로 가르치시니까 더 떳떳하시고요. 누굴 만나도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레경 지점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고요. 아, 다음 시간에는 기레경 지점장님이 직접 이제 동행을 항상 하신대요. 지금도 현역이신 거죠. 그러니까 설계사를 동행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서 그냥 하루에 다 끝낸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크로징을 하시는지 그 비법도 좀 알아보고요. 또 어떻게 또 동기부여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